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비밀의 남자에서 차서준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이시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시강의 본명은 곽용환으로 1987년 5월 1일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에 소질을 보였던 이시강은 대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축구장에서 행복해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무작정 일본어를 배워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시강은 일본에서 진행하는 미남 아르바이트생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고 현지 기획사의 권유로 2011년 5인조 아이돌 그룹 키노의 멤버로 발탁되게 됩니다. 키노의 1집 미니앨범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팀 멤버들의 비자 문제로 팀이 해체하게 되고 이시강은 한국에서 배우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시강의 첫 데뷔작은 2006년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인데요. 극중 김범의 친구로 등장하며 브라운관에 처음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후 그는 2009년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와 2010년 옥탑방 고양이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고 2012년 드라마 K-POP 최강 서바이벌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권진우 역을 열연했습니다. 이후 2014년 이시강은 OCN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에서 수사팀의 신입 차형사 역을 맡아 열연했는데요. 같은 해 우리 동네 예체능에 출연한 이시강은 뛰어난 축구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엔 2015년에는 결혼 이야기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에는 SBS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에서 부잣집 도령인 상수 역을 열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드라마 해피 시스터즈에서는 로맨틱한 기업본부장 민형주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오던 이시강은 현재 KBS 드라마 비밀의 남자에서 재벌기업의 후계자로 바람둥이 캐릭터지만 극중 주인공인 엄연경에게 순애보를 드러내는 차서준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습니다. 이시강은 2011년 가수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배우로서 계속해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